오늘은 달기비 번식을 해볼 거예요. 요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있죠? 여기 가위질을 뚝 하면 요렇게 번식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가 요렇게 요게 있으면 또 여기서 새순이 나오거든요.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여기 잘랐는데 요렇게 새순이 나온 거예요. 자, 다시 보여드릴게요. 여기 가까이 이제 여기 요 부분 보이시죠? 가위 요 부분 뚝 자르면 두 개 만들었어요. 그리고 여기도 뚝 잘라서 세 개, 여기도 뚝 잘라서 네 개, 여기도 뚝 잘라서 다섯 개, 여기도 뚝 잘라서 여섯 개, 여기도 한번 쭉 일곱 개, 여기는 어디를 자를까? 여기 잎이 나오고 있거든요. 이렇게 잎이 나오니까 여기를 뚝 잘라서 여기다 놓고, 여기도 여기를 쭉 잘라서 여기다 놓고, 여기도 뚝, 여기도 뚝, 여기도 뚝. 색깔 너무 예쁘죠? 요렇게 이 아이는 여기도 하나 잘라야 되겠다. 여기 뚝, 여기 뚝. 이렇게 우짜란 아이들 잘라서 요거는 요대로 보관하면 아까처럼 이게 나고요. 요거는 요대로 물꽂이에서 심으면 예쁜 달개비가 하나 또 완성이 된답니다. 감사합니다.